자, 오늘은 골반대 촉진 해보겠습니다. 골반은 옆에서 보시게 되면 크게 위쪽에 장골릉, 그리고 엉덩이 쪽에 좌골, 앞쪽에 치골, 세 가지 뼈를 다 합해서 골반이라고 부릅니다. 골반 중에서 가장 먼저 촉진해 보셔야 될 부위는 장골릉의 정점입니다. 장골릉의 정점을 찾아나가는 방법은 옆구리 쪽을 살짝 눌러보시면 갈비뼈가 있으실 거예요.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가 허리라고 부르는데 허리에서부터 천천히 아래쪽으로 쭉 따라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손을 누르시면서 따라서 내려오시면 처음 만나지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골반에서 가장 높은 부위, 장골릉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장골릉의 정점은 잡으셨을 때 장골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생겨 있는데 가장 높은 부위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장골릉은 가장 높은 부위를 찾으시고 반대쪽 장골릉은 약간 앞쪽의 모서리를 앞쪽에를 만졌다. 그러면은 좌우 높이 차이가 다른 것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오른쪽 왼쪽 할것 없이 양쪽 다 골반에서 가장 높은 부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높은 부위를 찾으셨다면은 여기다가 제가 한번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장골릉. 자, 그다음 다시 앞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 양쪽의 장골릉의 높이를 비교하셔서 어느 쪽 골반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다음에 골반의 ASIS라는 부위를 찾으실 건데 이 ASIS는 골반의 장골릉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시게 되면은 여기 우리 그 벨트라인 정도, 바지 벨트라인 정도에 보시면 뚝 튀어나온 동그란 모서리 같은 것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골반의 ASIS인데 처음 만지실 때 조금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쉽게 찾으시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찾았던 장골릉의 정점에서부터 손가락을 8 손가락, 7 손가락, 8 손가락 정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쭉 따라서 7, 8 손가락 정도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동그랗게 만져지시는 ASIS가 있습니다. 이 ASIS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서리가 아니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ASIS 약간 윗부분을 만지시고 반대편은 아랫부분을 만지시게 되면은 이것도 좌우 높이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ASIS를 만지실 때 양쪽 다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만지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 여기거든요. 이걸 한번 더 만져보겠습니다. 만져서 표시를 해두고요. ASIS 높이를 좌우를 비교하셔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ASIS가 밑으로 가 있다면은 이쪽 골반이 좀더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 뒤에서는 PSIS를 찾으셔야 됩니다. PSIS. 앞쪽에는 ASIS, 뒤쪽에는 PSI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SIS는 마찬가지로 장골릉을 따라서 쭉 내려오셔서 찾으셔야 되는데 허리 아래쪽에 보시면 보조개처럼 쏙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이 PSIS 부위인데 자, 이것도 쉽게 찾으시는 방법은 양쪽 장골릉의 정점을 먼저 만져보시고요. 그 같은 선상에 있는 뼈가 여기 이 정도 되는 척추뼈. 척추뼈가 양쪽의 장골릉을 같은 선상에 있는 척추뼈가 요추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4, L4고요. 자, 거기서부터 네 손가락 정도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 정도 그대로 따라서 네 손가락을 내려오시면은 여기가 천추 2번 S2예요. S2. 네 손가락 내려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S2. 자, 그럼 거기서 다시 옆쪽으로 두 손가락 이동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PSIS를 만지실 수 있어요. PSIS. PSIS. 양쪽 PSIS의 같은 선상에 있는 척추가 S2고요. 일리아 크레스트 같은 선상에 있는 척추가 L4, 요추의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옆으로 돌아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emur, 대퇴골이죠. 대퇴골의 그레이트 트로칸타라는 대전자를 만져보실 겁니다. 이 대전자는 대퇴골에 있는 옆에 있는 뼈인데요. 자, 이것도 쉽게 만지시는 방법은 일리아 크레스트에서부터 손가락을 한 10손가락 정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수직선상 우리 열상과락 내려오시게 되면은 옆에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레이트 트로칸다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레이트 트로칸다를 정확하게 만지셨다면은 여기를 밑에 대퇴골 다리를 한번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돌려보시는 거예요.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돌리시면은 여기가 움직여지는 느낌이 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이트 트로칸타. 자, 다시 앞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이 그레이트 트로칸타가 오른쪽이 좀 더 앞쪽에 있고 왼쪽은 약간 뒤쪽에 있다. 앞쪽에 있다는 말은 피머, 대퇴골이 안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뒤쪽에 있다는 말은 피머가 바깥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좌우 고관절의 불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촉진을 해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옆으로 돌아보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PSIS는 ASIS보다 약간 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그래서 이런 경사도를 보고 좌우 골반의 기울어짐 정도를 평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ASIS부터 PSIS까지 이 각도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만약에 ASIS하고 PSIS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골반은 뒤쪽으로 기울어지신 것이고 자, PSIS가 ASIS보다 너무 높다. 한번 쭉 높여. 이렇게 되면은 골반이 많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그리고 요추의 전만 정도가 증가되신 상태시겠죠. 자, 다시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골반의 좌우 균형이라든지 전후 균형을 체크할 수 있는 우리 저 골반대 촉진하는 부위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 또 만져도 보시고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도 한번 해보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